2월 26일에 일본 도야마현 동부에서 규모 3.0과 2.5의 연속 두 번의 지진과 도야마현 근처의 기후현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도야마현과 기후현의 근처에는 며칠 전에 경계 레벨이 올라간 온타케산이 있습니다. 온타케산의 경계 레벨이 올라가고 나서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인 도야마현에서의 지진 그리고 기후현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야마현에서 무감 지진이 20번 이상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지진 횟수의 간헐적인 감소 현상으로 강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도야마의 군발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도야마현에는 포사마그나가 있습니다. 최근 포사마그나 지역인 일본의 중부지방 나가노현, 기후현, 도야마현 쪽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근처에는 이토이가와 시즈오카 구조선과 포사마그나가 있습니다. 포사마그나는 일본의 주요 지구대의 하나로 혼슈 중앙부의 주부지방에서 관동지방에 걸친 지역을 종단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최근 관동대 지진 추가 발생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구조선 단층대와 포사마그나 그리고 4개의 거대한 판들이 모이는 지역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북미판에서 지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사마그나 지역에 지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 포함된 후지산이 의형과 수도지카 지진의 위기를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수도지카 지진 즉 육지의 판이 깨져서 일어나는 지진인 지카 지진은 1923년 9월 1일에 일본 관동 지역에서 발생을 했으며 2022년 2월 28일 현재 포사마그나 지역의 큰 폭발이기로 인하여 2차 관동대 지진의 위기감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